저 로켓런처나 수류탄을 다른 그걸로 하게 해주는 게 스팀판이면 패드로도 됩니다. 스팀판이면 패드로도 돼요. 지금 제 보면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컨트롤러 구성에서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요거를 따로 올려놨거든요. 레프트 트리거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해갖고 여기에다가 따로 추가해주는 법.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했어요. 요거를 요 마우스 휠 클릭으로 바꿔줬습니다. 왜냐면 키 지정에 보면은 요 안쪽 바깥쪽이 이게 마우스 휠 클릭이에요. 그래갖고 이게 보통 때는 그냥 A 버튼인데 이 레프트 트리거를 딱 누른 상태에서만 요걸로 바뀝니다. 요렇게 해두면은 이렇게 해두면은 그 글리치가 돼요. 봐요.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저씨 어디 가요? 그렇지. 좀 이쪽으로 와야 돼. 그래서 아하이. 이렇게 해서 짠. 저게 탄소모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로켓런처가 아니라 수류탄이라도 돼요. 지금 이거 강화 수류탄인데 강화 수류탄을 원 없이 던지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스팀판이면 스팀 인풋을 통해서 패드로도 이 글리치가 가능합니다. 어우, 강화 수류탄 원 없이 던진다. 끝.